왜 늘 가슴이 애롭고 짜증이 이렇게 많이 나? 제가요? 예. 자신감이 없고, 어? 자신감이 없고 짜증이 났고 애롭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해.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잘 들으세요. 원래 뭐 사람이 마스크를 썼다고 그 사람이 간상이 보이고 안 썼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니야. 근데 물론 이렇게 벗어보면 더 좋을 면도 있겠지. 그러나 그 간상이라는 것은 영으로도 들어와 이렇게 나한테. 근데 아저씨는 항상 내가 누구한테 아까 내가 했잖아요. 애롭고 짜증나고 뭐랄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대답 좀 해줘. 거기 까딱까딱 하지 말고. 네. 그치? 네. 그래서 항상 내 가슴 속에 이건 분명히 내가 잘했거든. 내가 잘했는데도 항상 나한테 남이 잘한 걸로 항상 인식이 돼버려. 네. 이왕 크게. 네. 그치? 네. 항상 스트레스감이 없는 거.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물어봐. 왜 여자 앞에서 여자를 이렇게 쟁취 못하고 뒤에서 항상 여자를 뒤에서만 바라봐?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근데 그 말을 하는 거라고. 그 이유를 내가 말할 거라고. 내가 자신감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어? 그러니까 그 항상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 뭔 말인지 알지? 참 연세가 많이 드시게 보여 나한테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뒤에서 여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혼자라는 뜻을 말하는 거거든. 네. 그쵸? 어? 결혼 안 했냐고? 결혼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없다고. 와이프가? 어. 와이프한테도 만약에 와이프가 있다 치더라도 없다고. 네. 없는 와이프라고. 네. 항상 혼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자식 있다 치더라도 혼자라고. 애토리라고. 네. 만약에 3인 산다 치더라도 애토리라고. 네. 나만. 그렇지? 네. 그리고 내 와이프한테는 관심 없는지 오래됐어요. 맞아. 어? 다른 것은, 다른 뒷 여자를 찾아본다는, 아니, 다른 여자를 찾아본다는 것은 내 와이프를 찾아본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 내 측근에, 내 주위에 있는 여자를 쳐다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 네, 네. 내 와이프가 되게 냉정한 사람이에요. 말을 하자면. 네. 냉정하고, 여자로서 좀 애교도 좀 있고, 남편을 좀 사랑할 줄 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네. 딱, 칼 같은 여자예요, 성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딱, 칼 같은 여자에, 당신은 머슴이야. 와이프한테는. 신랑이 아니라. 애들 아빠가 아니라. 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오기가 생기거든. 당신도.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노타치 하자. 네. 그런 이상 산 지 오래됐다고.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은 제 3자의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고. 응? 네, 네. 그치? 네. 근데 웃긴 게 제 3자의 여자가 좀 나 좀 이쁘게 남자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여자든 당신을 남자로 봐주지를 안 해. 네. 응? 네. 근데 지금 그 모자가 네. 내가 순간 우리 신랑이 생각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우리 신랑이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녀요. 네. 여름에도 모자를 써. 겨울에도 모자를 써. 네. 항상 모자를 써. 근데 우리 신랑이 왜 쓰는지 그 모자는 우리 신랑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때 30대 머리가 왕창왕창 빠지더라고. 저도 그래. 어. 그냥 뭐 화장실 가면 머리가 한 주먹씩 빠져있더라고 이렇게. 뭐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가 대머리가 되더라고. 네. 이 스트레스를 말도 못하게 받더라고. 내가 지금 왜 그 말을 하냐? 머리 땀에 여자가 안 온 게 아니라는 거야. 알아듣겠어? 네. 머리 땀에 남들이 나를 칠하지를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머리 땀에 내 간상이 틀려져서 내가 밑으로 깔아앉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네. 응? 네. 그러니까 머리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나 생각하지 마라. 결론은 이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전보로 왔습니다. 말을 하든지 뭐 내 알겠습니다 뭐야. 아니요, 머리는
지금은 이제 가발 쓰고 다니다가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 이 말 하는 거지. 받았지. 어차피 남자인데 머리 빠지는 거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 여보세요, 당신 여기 안 적으면 여기 앉아서 네가 점 박으면, 야 점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맞아요.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당신은 늘 당신이 해왔던 것을 무당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네. 그럼 무당 잘 맞추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잖아. 네. 그걸로 스트레스 받고 그걸로 막 스트레스 막 헤매고, 어? 사람들 나 이걸로 나를 안 좋아하나? 이것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네. 그런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지금 부부의 연은 이미 내 40대 끊어졌어요. 네. 맞죠? 네. 부부의 40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와이프한테 뭐 죽어도 쉽지 않아. 네. 돈 10원이라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맞습니다. 옛날은 내 와이프 멋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야. 각자 풀어.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살고. 네. 네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네. 무늬만 부부야. 내 말 틀렸어요? 맞습니다. 그치? 네. 그러니 내 인생은 언제 필까요? 응? 네, 궁금합니다. 그쵸? 네. 그 때문에 전보러 오신 거 맞죠? 네. 네, 이날 아까 내가 노래 불렀죠. 밖에 화장실 가면서. 아이고, 아니. 어허,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이랬죠? 네. 그 당신 두고 이야기한 거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신 두고 이야기한 거라고. 어? 네. 사주 자체가 우리처럼 문녀가 아니라 본인은 무다 박수도 아니야. 네. 법사도 아니야. 네. 사주 자체가 스님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 사주가.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애로운 인생을 살아라 야. 하지 말고. 응? 네. 어느 엄마의 공이 그렇게 크셨나? 어? 누가 당신을 이렇게 빌어서 낳았다는 소리 못 들었어? 네, 못 들었어. 빌고 절에서 가서 빌신 분. 우리 아들 잘 되라. 우리 자식 잘 되라. 못 들었어. 그러면 내가 너희에서 빈다 그래야지만은 그 들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은 거고. 네, 이게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없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누가 저를 많이 다녀오셨던지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런 분은 계셨잖아. 네, 있었습니다. 그게 본인을 비우는 거라고 이 멍충아. 그럼 당신의 이 머리 빠져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고정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보면 돼. 알아들어? 네, 알겠어.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어? 그리고 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되죠? 네. 그냥 네. 돌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네. 아니, 이거 쌀이에요. 그쵸? 네. 근데 당신 고집 피우잖아. 당신 이거 쌀이라고 생각 안 하면 끝까지 쌀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리라고 생각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미쳐 죽어. 그 말은 내 고집도 좀 죽이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지. 떠돌이 인생이다. 떠돌이 인생이 한 직장에서 네. 꾸준히 있지 못하잖아. 네. 그쵸? 네. 또 한 직장에서 또 꾸준히 있지 못하잖아. 네. 그게 당신 인생이라고. 긴급 말씀하시지? 네. 그치?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내가 할 건 뭐 있겠어? 막말로 노가다 밖에 더 있겠어? 내 인생은 그리고 노가다 인생이고. 어? 거기만 까딱까딱하면 난 진짜 전복이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까지 노가다 인생에. 네. 어? 누가 툭 말 한 번 잘 못 건드리면 당신 회사 안 나가. 네. 어? 네.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 그런 인생이라고. 그리고 남자가 좀 포부 좀 커요. 내 뻑하면 삐져요 남자가 돼가지고. 한번 사업 실패하고 나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사고정처럼 했는데 사업이 그거 잘 되겠어요? 조금 잘 되다가 망했죠. 아니 절대로요. 대가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꼬랑지는 없어. 내가 스님사자로 이야기를 했잖아. 네, 맞습니다. 그건. 응? 네. 스님사자로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있다가 와이 집 내 집도 붙이긴 못 주고 있다고.
가정도 책임 못 지고? 가정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밖에 가서 누굴 책임지겠어? 네. 내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도 될 수 있어. 내 집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밖에 가서 누굴 책임진다고? 그 인생이 그 인생이야. 응? 그러니 뭐 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은 골프채 만드는 회사에 있어요. 노가다 인생. 노가다. 야, 노가다 인생. 네네. 어떻게 말하든 노가다 인생이라 말을 하는 거야, 아까 내가. 네. 그 회사에 있더라도 누가 윗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아랫사람이 조금만 싫은 사람이 당신은 그냥 삐져버린다고. 네. 어? 네. 성격이, 아, 이것은 내가, 참 좋은 말이구나. 나는 우리 손자가, 우리 신의 손자야. 신의 손자가 내가 6살 때부터, 우리 신의 손, 4살 때부터 보아, 신의 손자를 봐서 지금 우리 손자가 11살인가 지금 됐거든? 네. 애가 어쨌든 진짜 똑똑 부러진 말 너무 잘해. 아, 저건 내가 배워야 될 말이네? 난 애기 때 얘기할 때도 배워. 근데 아저씨는 이 귀 속을 딱 닫아버려. 누가 싫은 말 하려면 짜증부터 나는 거야. 응? 네. 간상하고 상관이 없어. 내 성격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어? 사람들한테 유들유들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 네. 나만 잘났다는 내 성격. 내 고집. 그거를 당신이 진작에 그 성격을 고집을 조금 누구를 틀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자제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까? 네. 응? 그리고 머리 심는다고 여자가 따라오고 안 심는다고 여자가 따라오지는 않는다고요. 네. 어? 그리고 어떤 여자를 데려놔도 나한테 잘해줄 여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주 문전에 여자를 가지고 내가 여자의 덕을 갖고 보라는 사람이 아니고 인덕이 있어서 내가 크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독립해서 크라는 사람입니다. 당신 홀로 서서. 네.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아까 사업에 망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요? 원래부터 성격이 그랬어요. 원래부터 성격이 그랬다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하고 적이 돼버린 거고. 와이프 말 좀 들어줬으면 아까 내가 싸라고 보려고 비교했죠. 그 와이프의 말하고 당신의 성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들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당신은 콩 난 대로 콩만 놔야 되고 팥 심은 대로 팥만 놔야 돼. 알아듣겠어요? 네. 어? 여기다 나이만 살짝 좀 적어주세요. 생일. 근데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게 보여?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구나. 모자를 써서 벗으면 좀 젊어 보여? 모자 잠깐만 벗어보세요. 근데 내년까지만 조심하세요. 내년? 내 눈에 지금 살기가 가득 차 있고 내 눈에 네. 내 손에 살기가 있어. 어? 한번 물어볼게. 어? 네. 내가 그 40 그러니까 40대 후반 네. 말하자면 네, 네. 그때 내 인생 폭삭 망해라야. 맞습니다. 그치? 네. 40대 후반 내 인생이 망하지 않았으면 당신 대신 내 몸으로 쳤어. 네. 그니 내가 그때 망했다고 해서 돈 갖고 목숨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차라리 그런 거 다 잊으세요. 어? 그리고 이 사주는 쇠를 만지든지 곤충을 만지든지 네, 네. 뭐 그 사주를 가지고 있어. 이 사주가 네. 절대 연필 굴고 볼펜 굴리는 사주는 아니란 뜻이야. 컴퓨터 앞에서 뭘 하는 사주는 아니란 뜻을 말하는 거야. 네. 그쵸? 네. 쇠를 아마 만져서 아마 쇠 같은 그런 거 만져서 아마 실패를 봤을 거야. 사주 자체가 쇠를 만지는 사주기 때문에 근데 내 목숨하고는 바꿨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어? 네, 네. 40대 후반 네. 말하자면
정확하게 막 46, 47, 49 그때 내가 폭삭 망하라야. 6세 망했습니다. 그쵸? 그때 조금 미리 알고 가서 무당집에서 무당집이랑 우리 같은데 절이나 가서 조금 물어봤더라면 뭘 조심하고 그때 뭘 만지지 마라 그런 말을 했었을 거야. 그때 이제 사업 잘 나갈 때 구슬 한번 하라고 했는데 그냥 안 했어. 사람들이 그런다. 잘 나갔을 때 못 다니니까 안 되니까 하세요. 콧방 끼고 가거든. 망해서 와. 망해서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해줄 수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네. 망해서 왔는데, 이런 악기는 너무나도 뭘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굿 안 시켜. 다 굿하란 말은 안 해. 알아듣겠어요? 네. 어? 그러니 내 이의 인생은 없어요. 미안하기도. 그냥 포기하시고, 너 사업할 생각은 없잖아요. 그것도 자금도 없고. 네. 그쵸? 네. 그러니 이거는 희망적인 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내년 수준은 정말 조심하세요. 내년은 남이 나를 찔리는 수예요. 뭐 남이 나를 찔린다. 칼로만 찔러서 찔리는 게 아니야. 말로 언어라도 찔릴 것이고, 어? 네. 구설수에도 찔릴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당신 삐지기 좋아한다고 나 이야기했어. 네. 글로도 그럴 것이고, 어? 알아듣겠어? 네. 내년 잘 넘기세요. 내년은 당신한테 최악입니다. 어? 올해도 최악이었어. 네. 그러나 내년은 더 최악이라고. 어? 내년은 내가 또 개나리 버침 싸고 또 다른 데로 또 이동해야 될 수야. 어? 한번 물어볼게. 고흥 쪽이나 목포 쪽 고향이 누구야? 해남이나 그런 쪽. 전 광주 쪽입니다. 광주. 그 뭐 할머니나 엄마나 뭐 그쪽에서 아버지나 그쪽에서 살았다는 소리 못 들었어? 예, 전부 다 송광하고 곡성 그쪽인데. 곡성? 네. 곡성? 네. 고흥이나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곡성은 섬진강을 끼고 있어요. 네. 그쵸? 네. 나는 순천이니까 나도 구례에서 내리니까. 그래서 물어봤던 거야. 어떤 할머니가 자손위에서 정말 많이 빌었던 할머니, 공 닦은 할머니, 그 닦은 할머니 덕에 당신 목숨줄 지금까지 연맹하고 산 줄 아세요? 네.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당신 간제소에 감옥에 가지 않고 여기서 그나마 인간으로 산 줄 아세요? 알아들어? 네. 내 말은 칼날이야, 당신 말은. 네. 칼날이요. 아까 내가 말했지, 당신 손은 칼이라고. 그러니까 당신 사람 잘못 때리면 그 사람 그냥 쓰러져요.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러니 언어 조심하시고 항상 남하고 스쳐도 그냥 이렇게 스치지 말란 뜻이야. 어? 네, 조심하겠습니다. 또 예전에 옮겨야 될 상황이 생기면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옮겨야 돼요? 옮기지 마시고 내년까지는 있으세요. 아까 내년에 또 개나리 보침 싸긴 했죠. 네. 개나리 보침 싸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이 머리 가발을 벗고 머리를 많이 빠진 거 보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 심정은 알아. 네. 근다고 해서 내가 머리를 숨는다고 해서 당신 인생에 틀려지거나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뜻이야. 네, 알겠습니다. 뭐 말인지 알아? 네. 그냥 나를 그냥 오픈해버려. 쉽게 안 되겠지만. 네. 그리고 그 쫌팽이 인생 좀 버려라. 그 밴댕이가 몇 마리 들었니? 가슴 속에. 어? 야, 여자인 나도 그 정도 쫌팽이는 아니다. 틀렸니? 알겠습니다. 맞지? 네. 또 내가 쫌팽이라서 삐졌니? 아닙니다. 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이 지나면 좀 괜찮아져요. 이게 어떻게 괜찮을까? 옛날만큼 못 사는 거죠? 글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그리고 그때 잘 나갔을 때 구달하셨을 때는 왜 구달한 줄 아세요? 내가 이거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그때 당신 집은 산바람이 이미 불어오고 있었고 산소바람이 있었어요. 그거 막았었으면 당신 그래도 돈이 조금은 나갔지만 이렇게 거지되지는 않았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걸 알면서 당신은 안 했어. 내 고집 때문에. 아, 이런 건 내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어, 있어.
알겠니? 야, 무당이 없는, 무당이 없으면 너 어떻게 점을 보고? 무당도, 무당 부대! 알겠어? 네. 잘 봤어요? 네, 잘 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내 머리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그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네. 응? 이때 정말 조심하세요. 이 나이 때. 이 나이 때 정말 조심하세요. 네. 읊히지는 마시고. 네. 이럴 때 까딱 잘못하면 내가 절에 가서 살까? 나 혼자 오두막 지어놓고 산속 가서 살까? 딱 이럴 때 그 생각해요. 어? 지금도 사람들하고 모여있는 거 싫어해요. 네, 싫어합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도 싫어하는데 이때 됐으면 더 심하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서 살아서 당신이 좋을 것 같으면 내가 살아 하지만 산속 들어서 좋은 거 못 봐. 네. 좋을 거 못 보니까 그냥 내 성격 눌리면서 어? 뭐 하나님을 가서 믿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든지 저를 믿고 싶으면 저를 믿든지 알았어요? 네, 네. 무당집에 단골 하나 삼고 싶으면 삼든지. 네. 왜? 아까 내가 이 말했던 거 다 사실이거든. 당신은 내가 누가 꼭 말을 해줘야지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알아듣겠어? 네. 오케이. 영영이가 감사합니다. 네.